오늘은 두릅전에다가 치즈 빵을 한 거예요. 여기다 치즈를 뿌려서 치즈 빵을 할 거예요. 치즈를 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따 뿌릴 거예요. 버터에다 구운 다음에 한쪽은 이제 또 뒤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샐러드를 갖다 얹어 놓고 이제 이 치즈를 이제 치즈를 듬뿍 얹어서 치즈 샐러드 빵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두릅전도 같이 먹을 거예요. 두릅 계란전도 같이. 오늘 요 밥을 잘 안 먹어서 가족들이 생선 찌개를 요새 줬더니 밥을 식사를 잘 안 해서 빵식으로 다시 바꿨어요. 빵은 또 온 가족이 다 좋아하니까 여기다 치즈 넣어서 치즈 피자 빵을 만들면 샐러드 치즈 피자 빵 만들면 맛있겠어요. 아 참.